L'agent Harbour vol Air Canada 225 à destination de Vancouver.게이트 앞에 와 있는데 보딩 타임이 2시간이나 남아가지고 의자에 죽치고 앉아 있어요. 비행기 타면 14시간이나 가야 되고 15시간인가? 근데 벌써부터 너무 피곤해서 지금 걱정돼요. 밤늦게 비행기를 타서 그런가 좀 피곤하더라고요. 어쨌든 저희는 약 18시간 이후에 호주 시드니에서 만납시다. 안녕. 시드니에서 7일 동안 지내게 될 숙소입니다. 혼자서 지내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짜란! 이렇게 시드니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짝짝짝짝짝짝짝 힘이 없어요. 너무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일단 이 피곤에 찌든 몸과 얼굴을 얼른 씻고 본격적으로 데이 1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. 얼른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
드디어 오페라하우스에 왔습니다. 오, 예쁘긴 하다. 예쁘긴 하네요. 좀 더 걸어 나오니까 하버브릿지도 바로 옆에 있고. 오,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요. 드링크 시킨 게 나왔어요. 이게 뭐였지? 무슨 베리... 베리 어쩌구였는데? 뭔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맛있겠죠? 음식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 흔적 보이시나요? 갈매기 다들 어디 갔어? 다 날아가 버렸네. 갈매기 떼들이 제 음식을 훔쳐갔어요. 그리고 저기 떨어진 저의 피쉬앤칩스, 저거 제 건데 다 떨어졌습니다. 아깝지만 못 먹게 됐어요. 물만 마시고 가야겠다. 죄송한데 한국분이세요? 한국분이세요? 네. 저 혼자 여행 와서 그런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캐나다. Oh, that's why. That's why. Thank you. 아까 지나쳤던 공원에 왔습니다.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요. 왜냐면 여기도 뷰가 미쳤거든요. 시드니의 첫인상은 그냥 여유로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뭔가 사람들도 그렇고 보이는 풍경도 그렇고 사람을 좀 나른하게 만드는
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왜 다들 호주 호주 하는지 알았습니다. 아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쪽 가니까 진짜 한국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도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드리길 잘했어요. 혼자 여행 오니까 사진 남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찍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더 늦장을 부리다가 해질 때쯤 되면은 천문대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. 날씨가 완전 퍼펙트. 늦장 부리기에 아주 퍼펙트한 날씨예요. 전 여기서 좀 더 즐기겠습니다. 안녕. 저기인 것 같아요. 어, 힘들어. 또 계단이네요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기 맞겠지? 어, 맞겠죠? 네. 저는 김치라. 날 믿는 수밖에.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아 숨차. 바로 저 공원. 강아지 너무 시강이에요 지금. So cute.